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리 보는 오늘 뉴스온을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중북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큰 비가 몰아치면서 호우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역과 사당역 일부 도로가 침수가 됐고요. 또 잠수교 보행과 청계천 통행은 차단됐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하셔야겠고 또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비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강남 일대와 경기 남부, 강원 원주를 중심으로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시간에 60mm에서 8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방의 집중호우는 오늘 낮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열린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정권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군대 보유를 위한 개헌 추진 등 우경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향후 아베 정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오전까지 정상회담 회의록 찾기를 계속한 뒤 그 결과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사실상 회의록 찾기 실패한 것으로 보이면서 책임 공방 등 전국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오늘 다시 개성에서 만나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전히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속에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경찰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처리 문제를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변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과 경기, 영서 곳곳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중북부 지방에는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비 상황 먼저 청계천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영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계천도 출입이 통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계천은 조금 전 2시간 전쯤부터죠. 오전 6시부터 보행자가 전면 통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남과 그리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 여주에는 시간당 90mm 안팎의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안전 또 안전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지방은 장맛비가, 그 밖에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강한 장맛비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만 경기도 여주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경기도 광주 또 이천을 중심으로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중남부, 강원도 원주와 횡성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 경기와 강원 남부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 50에서 100...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수도권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십시오. 지능책의 출발사쯤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에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지 프로미 라이프.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계속해서 밤사이에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어제 치러진 참여연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를 했죠. 예, 자민 공명 연립여당이 예상대로 과반을 확보하면서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는데, 예,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기존 59석을 합쳐서 135석을 확보한 건데요. 일본은 2016년 12월까지 국정선거가 없기 때문에 중의원 해선이 없는 한 향후 3년간 아베 정권의 독주체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 등 전유체제 재편을 지론으로 삼고 있어서 향후 일본의 우경화 발걸음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 미국 언론들도 아베 승리가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죠. 예,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승리로 아베 총리는 최근 약 10년간 어떤 일본 지도자도 갖지 못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이런 정치력을 바탕으로 경제와 또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신문은 일본 내 야권에서도 아베 총리가 우경화된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면서 역사 교육과 또 자위대 역할 강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을 주요 시나리오로 꼽았습니다. AP통신 또 일본 연립여당의 승리는 아베 총리에게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한 보수정책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더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선거에서 일부 유권자가 아베 총리의 국수주의에 대한 우려로 야당에 표를 던진 반면 많은 유권자는 평화헌법 개정을 찬성하는 등 여론이 갈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중국 소식 하나 알아보죠. 중국 베이징에서 공항의 사제 폭발물을 이용한 자폭 사건이 발생했죠. 예, 현재 언론은 서우드공항 3터미널의 국제선 입국장에서 산둥성 출신 중국인 34살 지모 씨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휠체어에 앉은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더니 손에 들고 있는 사제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폭발 당시 남성 가까이에는 행인이 없어서 추가 사상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흰 연기가 가득 차면서 서우드공항 3터미널은 한때 혼란 상태에 빠졌지만 사고 이후 공항 내 국내 또 국제선 항공편은 모두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폭발 규모가 작아서 용의자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고 공항 시설에도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예, 주말 동안 열린 골프 소식 하나 정리해보죠. 필 미켈슨이 생애 처음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했죠? 예, 필 미켈슨은 오늘 새벽 영국 스코틀랜드 뮤어필드 링크스에서 끝난 브리티시 오픈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기록해 최종 합계 3언더파 280한타로 우승컵인 클라즈 저그를 들어올렸습니다. 미켈슨은 대회 3라운드까지 선두에 5타나 뒤졌지만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고요. 95만 4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16억 2천만 원의 우승 상금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는 스페인의 베아트리스 레카리가 우승했습니다. 레카리 선수는 오늘 새벽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 또 하일랜드 메도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합계 17언더파로 폴라 클리머를 한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이민아가 9언더파 275타로 공동 7위에 올랐고요. 박세리와 유소연은 8언더파로 공동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인비는 3언더파로 최나연 등과 공동 3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소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날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지금은 거의 모든 도로가 정체입니다. 특히 잠수교와 청계천 산책로는 보행자 통행이 안 되고 있고요. 양재천 하부도로도 통제 중입니다. 또 비가 많이 내리면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곳도 있으니까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강남대로에 위험한 구역이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중간 지점
상점 3차로에 맨홀 뚜껑이 열려있다는 시민 제보가 있는데요. 이 부분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전 구간 시속 10에서 20km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도 금천교 부근과 광명대교에서 목동교 지나기 어렵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모두 강동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 고리가 이어져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외곽 쪽으로 원릉분기점에서 구리 시계 구간 속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rstart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성장 우선 방침을 확인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추후 전략 시점이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20일,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끝난 주요, 그러니까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요. 예. 회원국들은 최우선 과제가 성장 강화 일자리 창출이다.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국 간 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합의했습니다. 불황이 계속된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공조하지 않은데 인식을 같이 한 겁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면서도요.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성급히 양적 완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도 G20가 성장과 긴축 중 성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버냉키 쇼크는 없겠군요. 예, 2분기 경제 성장률도 0%대일 것으로 그치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말한 상저하고가 가물가물한 상황이죠? 네, 현호석 경제부총리 어제 제주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요. 2분기 경제가 1분기보다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8분기 연속 성장 속도가 1%가 안 됐고 1분기에도 1% 미만의 성장을 했지만 적어도 더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상저하고 시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분기부터 0%대 저성장 소리를 끊고 연 2.7% 성장률을 달성하다는 목표지만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악화된 대외 여건에다가 국내에서도 소비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계속 상저하고를 내세웠는데요. 번번이 예상은 빗나갔었습니다. 최근 5년간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상저하고가 성립된 것은 2009년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다들 그 염려하는데 이 정부만 너무 낙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 걱정이 되네요. 이 정부가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취득세를 내리는 쪽으로 이 부동산 대책 가닥을 잡았다면서요? 네, 정부는 취득세를 내리고 대신 재산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부 방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늦어도 내년 정도부터는 취득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1주택자에게 취득세율을 더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른바 거래량을 늘리고요. 대신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겁니다. 선진국식 부동산 세제가 이런데요. 문제는 이런 세수 규모를 보면 취득세율을 절반 정도 낮추려면 재산세율을 약 20% 정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산세율을 높이면 조세저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사고 팔 때만 세금을 부담했는데요. 앞으로는 그저 갖고만 있어도 매년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집 가진 사람들이 조세 저항.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전세가 더 활성화되겠군요. 뭐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이 뚜레쥬르 빵집 주인들도 엄청난 세금을 얻어맞게 됐다면서요? 네, 뚜레쥬르 빵집을 운영하는 업주 1200명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CJ그룹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 자료를 입수한 데 따른 겁니다. 국세청이 이 자료와 각각의 빵집에서 신고한 매출액을 비교해서 이를 고쳐서 신고해라, 즉 세금을 더 내라는 안내서를 각각의 빵집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추징 액수는 점포당 평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빵집 주인들이 23일 CJ 본사를 찾아가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실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예. 국세청은 매출 누락이 명백한 탈세라는 입장이고요. 국세청은 이미 올 들어 세수 부족이 심화되자 지난 4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사후 검증 중점 관리 업종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예, 세율만 안 올리다 뿐이지 세금 여기저기서 더 거두는 예, 이 모습은 많이 보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어르신 보험 가입이 쉬워진다면서요? 네,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 연령을 기존 55살에서 최대 80살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르신 보험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해왔습니다. 다만 고령자들은 사망 확률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수준은 몇 천만 원, 뭐 1, 2천만 원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기준도 노인 대상 보험인 만큼 지급 기준도 단순화하고요.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위해 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가입 후 30일 이내에 발병을 하면 보장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테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예, 저는 지금 출발사 팀 3부 함께 하시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상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고,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방수할아버님,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우.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이,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100W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시계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굳잠을 자야 다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굳잠.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포커스죠. 예,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 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예,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정치 포커스 첫 번째 주제 역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뉴스는 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녹임 대화록이 실종됐다. 예. 지난주 정치권 계속, 올해 이번주 정치권 계속. 예. NL 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그, 대화로 실종에 대한 의견부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황투순 위원님. 뭐, 아직 뭐 오늘 2시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 아직까지는 기대를 좀 걸고 있어요. 미련을 가지고 있네요. 아, 그럼요. 오전 중에라도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른바 요즘 뭐 사초 게이트다, 뭐 사초 의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그 자리를 넘기지 않았을 경우. 예. 두 번째는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이 망실되거나 훼손되거나 하여튼 누가 손을 대었을 경우. 예. 세 번째 경우의 수는 기술적으로 보면 한 755만 건. 그중에 특히 이제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는 한 256만 건의 자료가 있다는데 기술적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아직 못 찾았을 경우.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뭐 2시 전까지 오늘 오전이라도 좀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세 번째는 좀 희박해 보이고 예, 처음부터 그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냈는데 그 누군가가 없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예, 오늘 그렇죠. 오늘까지 만약에 예. 전문가를 동원해도 못 찾았다고 얘기하면은 뭐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예. 없으면은 참여정부에서 안 줬거나. 아, 또는 이명박 정부 그 이후에서 누군가가 폐기했거나 둘 중에 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도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요. 예. 이를테면 양쪽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접속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실종됐을 가능성도 일부 전문가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NNL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빨리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열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출구가 보일 듯, 볼 듯 하다가, 아, 저기다 싶어 가지고 막 달려가니까는 출구가 아니에요. 예. 또 새로운 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저기는 진짜 만나고 하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또 지금 그게 출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아니, 그 오늘 서상기 그 국회 정보위원장하고 저희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분이 그 이제 음원을 공개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오늘 그 취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원 공개하자는 게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이 NNL 문제, 이제 여야가 이 수호하자. 사수하자. 이걸 서로 확인을 하고 그렇죠. 좀 듣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의원님. 아, 그렇죠. 보면 당초 제일 잘못됐던 것은 이 문제는 지난 6월 24일 국가정보원에서 예.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대화록 그 부분을 갖다 공개한 것. 이것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 측에서는 또 뭐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6월 30일 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생명을 걸고 꼭 한번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됐던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7월 2일 날 여야 의원이 지금 3분의 2를 넘어서 한 250여 명이 찬성하는 가운데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얘기하는 것이 NLL이 우리 영토선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보면은 지금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NLL을 지키자는 전제에 우리도 등거리, 등면적으로서 평화구역을 갖다 설정하자 그랬던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까 소상기 정보위원장 얘기했다는 대로 지금 여야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타결을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정전 60주년, 올해가 이제 정전 60주년인데요. 7월 27일입니다만은 예. 정전 60주년 돼서 여야 공이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60년 동안 목숨과 피와 목숨으로 지켜왔던 NLL은 우리의 확고한 영토선이고 단 한 치의 영토도 물려줄 수 없, 넘겨줄 수 없다는 부분을 여야 합의해서 공개적으로 결의하면 됩니다. 예, 박상경 박사님. 근데 그게 합의할 문제입니까? 누가 영 NLL 우리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의하자 그랬죠. 아니 그러면 제주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14 합의에 나와 있는 이 공동으로 수역, 이 공동으로 수역을 가지고 이 김정일 이 김정은, 뭐, 김정은은 상속을 했으니까, 이 주장하는 것은 서해 경계선과
이 기존 NLL 사이 공동으로 수익을 만들자는 거니까 그 이 14비 안에는 이제 그런 문헌은 없습니다만은 이 공동으로 수익 자체를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 NLL이 위험해진다. 이것이 이제 여당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 NLL을 사수하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공동으로 수익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으로 그건 조금 아닐 거예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좀 다른 문제. 공동으로 수익은 이미 그 당시 참여정부에서도 예. 그랬고 이명박 정부나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 예를 들어서 NLL 중심으로 해서 왜 공동으로 수익 문제가 나왔냐니까 매년 6월이 되면 꽃게철 되면은 이른바 남북이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꽃게들이 많이 잡히는 그 지역에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중국의 불법 어획, 어로 이것이 사실 방지되고 남북한 공유, 어민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어로 구역, 공동어로 수역 문제는 지금 당초 보면 지난 2007년 11월 달에 당시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왔던 것이 NLL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똑같이 공동 어로 수용 만드는 것은 저는 그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김정일 또 그 당시 김정일 쪽에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의 NLL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99년도에 획정해놓은 그 군사 해상 분계선 그 전체를 공동 어로 수역으로 하자는 것은 자기들은 한 치의 수역도 양보하지 않고 멀쩡하게 8,000제곱킬로미터의 수역을 공동으로 하자는 것은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대화록에는 그게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 문기가 있으니까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여야 간의 예.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일단 NLL을 갖다 확고히 지키자는 그런 결의. 결의는 무슨 뭐 법적 어떤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박사님, 그 결의 중요한 예, 것이죠. 박상현 박사님은 이 문제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우리 해석을 할 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이 NLL과 군사 경계선 사이를 어로고요로 하자는 안을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나오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지난 남북 간에 합의됐던 바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세 번이나 옵니다. 그 얘기를 세 번을 해야 된다. 거부한 거죠, 그거는. 92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예, 기본 합의서를. 거부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잠깐만요. 이 거부를 네. 했다고 무조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부한 흔적이 분명한 것 같으면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내가 거부합니다가 아니라 예. 김정일 위원장이 그 대화로 내용을 보고 얘기한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NLL과 군사 경계선 사이를 어르고 하자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NLL 문제가 있는 것은 동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걷느냐의 문제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바탕을 둬야 된다. 남북 간의 기존에 합의를 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말씀 하시는 것 아무튼 그 얘기는 예. 지나간 거고 그래서는 이 문제가 방금 황태순 위원님께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합의하는 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걸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합의하는 것도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렇죠. 아니 저는 이상하지 않은데요. 아니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 그런데 아니 이런 거죠. 표현을 똑같은 얘기인데요. 독도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왔고 우리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본이 보면 자기들이 독도를 갖고 다 깨심하다 하고 막 주장하면서 막 나오면서 자기들이 해상 순시선을 갖다 돌리고 한다면 우리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결의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NLL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결의하자는 거예요. 독도를 오르자이라고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고요? 독도는 이유가 있는데 예. 잠깐만. 이걸 우리가 예. 우리 스스로 결의하는 것이 일본을 향해서 결의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렇죠. 계속 이상한 대로 번져나가는데 네. 두 분 말씀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이 황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NLL을 사수하자는 것을 국회가 천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박성령 박사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에요. NLL 명백히 사수해야 될 그 해상 휴전선인데 그걸 굳이 국회가 또 결의를 한다는 것도 얼마나 웃기는 거냐. 예,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씀처럼 보이고 자, 이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번에 대화록 증발, 예, 대화록이 사라진 것 단적으로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솔직히 우리 깨놓고 얘기를 해서 얘기합시다. 지금 여당은 좀 어기양양하고 뭐 어기양양보다는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야당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박성명 박사님. 저는요 솔직히 좀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반으로 봅니까? 예, 왜냐하면 예.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참여정부가 맞다고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걸 폐기했느냐라고 말할 수가 예. 있는데 한번 봐보시죠. 예를 든 겁니다. 예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
원본하고 예. 대화를 원본하고 국가 정보원에 있는 원본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알았어요. 아 이거 다르다. 우리가 이거를 좀 잘못 발췌했구나. 불리한 것만 불리한 것만 빼고 유리한 것만 했구나. 내용이 다를 경우에 문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미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쪽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최근에 없앴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최근이든 지난해 예. 이후든 없앨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가 이럴 가능성도 물론 높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참여정부에서 다 얘기가 돼가지고 다 넘긴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아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이 말한 거는 정말 이거 문제가 있겠는데 그거 하나만 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거 배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양쪽을 1대1로 보는 것이 지금 맞겠다. 한쪽이 아직 무게를 못 실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수정을 했으면 바로 잡았으면 하는데 이 국정원이 원래 대화록을 두 부를 생산을 해서 한 부는 청와대에 줬고 한 부는 예, 다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최초의 대화록을 만든 것은 2007년 그 11월 4일 합의 이후 일주일 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를 한 것은 2008년 1월 달 김만복 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이 서명을 하고 사인을 했던 최종본 수정본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럼 황 의원님?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뭐 예. 사실 아직 오늘 오후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굳이 따져 그 가능성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안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냐니까 예. 오늘 아침 마침 중앙일보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일면에 났더군요. 조명균 비서관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외에 있다고 그래요. 예. 조명균 비서관이 바로 그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 뒤에서 그 예, 녹음기로 하고 그 예. 기록했던 그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 조명균 비서관이 올 1월 달에, 왜 올 1월 달이냐 하니까 그 당시 지난해 대선 때 이른바 그 서로 여야가 맞고발하지 않았습니까? NLL 그 대화로 예. 그 문제 갖고 그래서 아마 조명균 비서관도 참고인으로 아마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균 비서관 등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말씀하시기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정원에서 관리하라. 예. 라는 취지로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뉘앙스 자체가, 뭐 저 중앙일보 기사예요. 예. 자체가 청와대에서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하는 예.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원래 이제 뭐 국가정보원, 뭐 과거 중앙정보부, 예. 국가안전기업부부터 시작해서 국가정보원에서는 어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뭐 그 자료를 관리하겠지만은 그걸 별도로 관리를 갖다가 안 하고 그냥 국가정보원에서 일괄 관리하고 청와대에서는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그저 박상병 박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6월 24일 날 공개된 예. 그 대화록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그런 부분들도 녹취록이에요. 그 녹취록 갖다 놓고 대화록, 회담록 만들어 놓고 당초 그 녹취 내지는 대화록 자체는 갖다 드래프트니까 보면 일단 폐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만약에 아니죠. 그 이제 뭐 확실시 되다시피 하는데 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NLL 중국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박사님? 앞서 말씀하시겠지만 또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또 출구를 찾아간다. 또 헤매는 거죠. 왜냐하면 참여정부에서 안 넘겼다. 무슨 말이냐.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했다. 아, 또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 초기에 정권 교체기에 뭐 어떻게 됐다. 또는 어제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을 갔더니 일부 이 잠금장치가 해제된 것을 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들 보면서 계속 정치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실 규명은 정말로 난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 황 의원님 뭐 결국 보면은 일단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사초가 사라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됐다면. 예. 정말 됐다면 사초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수사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가면 또 시간되면 또 매번 선거 때마다 그 얘기 또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검찰이라든지 검찰의 수사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진실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 이른바 당초 이 문제가 발단했던 것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 안 했다 이 발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제일 좋은 게 있죠.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녹음 테이프 공개하면 됩니다.
예, 잠시 기상 상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예, 들어온 뉴스들인데요. 8시 10분을 기해서 구리 남양주 쪽에 예,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지금 예, YTN 타워 시드디오 창밖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 계속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남역, 사당역 일부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 유의하시면서 비 피해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NLL 문제 이 결국 검찰 수사로 가야 된다 하는 문제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음원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이 마무리된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저 봉하마을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 이명박 그 대통령 이 참고 최소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야만 한다. 예. 이번에 조선일보 2월 월자입니까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 대화록을 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보신 대화록이 어느 건지 그것도 밝혀야 될 의무는 있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해야 된다. 특검 문제가 있고 음원 공개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음원 공개 문제 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저도 당초에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예.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이거 만약에 없다고 얘기하면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가지고 국민에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개할 수밖에 제일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음원을 공개를 하면 전문가들이 다시 녹취 파일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분이 다시 나오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 음원 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대목은 좀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은 국가정보원이 이런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발췌록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발췌록을 넣을 때 상당한 논란이 많았죠. 뭐 이렇게 우리가 굽신거리는 얘기 뭐, 예. 뭐 등등 얘기해서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전문이 나오다 보니까 발췌록의 상당 부분 고의는 물론 아니었습니다만은 진실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음원도 국정원에서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100% 그 사실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국정원이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뭐 그러나 지금 마사지를 했든 안 했든 그 자체만이라도 뭐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 마사지라는 표현은 박지원 의원이 쓰신 그렇죠. 표현입니다. 예, 그 황교님 손을 탔다 한번 그렇죠.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당시 저 보면 음원 예. 그 녹음 테이프도 뭐 마사지가 되었다 하는 예, 저희 방송에 사실 말씀인데 뭐 사실 이제 그런 거 볼 전형적인 이제 의혹적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보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음성 남아 있고 뭐 김만복 예. 당시 이재정 다 두 분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 보면 우리 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관련 음향 전문가들 그것이 마사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그다음에 보면 정교하게 따지다 보면은 246분에 걸친 그런 대화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갖다 잘라냈는지 편집을 했는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문가들 맞습니다. 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그 알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물론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크더라도 하지만은 아까 우리 박상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런 식으로 계속 번져오지 않았어요. 보면은 번져온 마당에 이제는 뭐 사초가 없니 사라졌니 하는 이런 마당에서는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국정원 댓글 유혹 국정조사 예, 이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 김현 진선미 두 의원 끝내 사퇴를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박 박사님? 네, 이거는 저는 저희 방송에 나와서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 가지고 두 사람 때문에 국정조사가 시간을 까먹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잘 결단을 했다고 보고 만약에 이 사람 두 사람이 오피스텔의 현장 증인으로 지금 야당은, 새누리당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수용하라고 합니다. 현장에 갔기 때문에 증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증언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현장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저는 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소용하고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 쪽의 여권 인사들을 요구하면은 그 새누리당이 받아주면은 이 국정조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이 정인 문제하고 공개 문제 등등에서 지금 아직 쟁점이 남아 있거든요. 예. 계속 또 이 문제가 시간 끌면 또 시간 다 까먹습니다. 빨리 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황 의원님. 그것이 뭐 8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죠 국정조사 쪽. 예. 근데 보면 벌써 거의 반 가까이가 지났어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다가 예. 거기에다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발췌록, 그 대화록이죠. 예. 대화록 그 문제 갖고 지금 2주안 돌리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장하자. 그러다 보면 이 국정조사는 결국 이러다가 결국 이른바
사초 파문에 묻혀갖고 제대로 될지 그것도 의문인데 당초 이것이 네 가지 의혹을 갖다 제기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진실을 규명하고자 시작되었던 국정조사가 사실 보면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의 재청 문제갖고 조금 시간을 끌었고 그러나 이 두 분이 일단 제 스스로 사임 사보임했죠. 사보임했어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유야무야하는 건데 8월 15일까지 시간만 허송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없습니다. 지금 증인 채택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보이는데 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제 증인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증인 채택 문제 결국에 이거 갖고 또 시간 다 보내버리면. 결국 이번 국정조사도 흐지부지 되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우리도 있습니다. 박 박사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오늘까지 좀 끝을냈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증인 신청하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저는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예. 주소장하고 있는 논문은 뭐냐면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 전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적극 지시했다라고 하는 문구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러면 이것이 국정원장의 지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아,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원 사건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양반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면은 전체 판이 다 깨지거든요. 좀 이거는 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태순 의원님. 뭐 박 박사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예. 대통령 바로 직전 전직 국가원수 갔다 바로 지금 일단 뭐 올 청문회 일정 올려놓고 그다음에 일단 망신 주자는 그런 이야기밖에 예. 안 되거든요. 그럼 여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그 유야무야 8월 15일까지 시간만 허송하게 되고 끝나고는 의혹은 계속 남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내밀면서 강요하는 것은 결국 이 판을 갖다 깨고 의혹만 계속 남기면서 끌고 가자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협상력일 수도 있을 거예요. 대체 그렇게 입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김무성 이제 권영세 여기까지 뭐 이제 보면 그들이 노리는 것은 김무성 권영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김무성 권영세 글쎄 나 어떤 뭐 만약에 우리 예. 박 박사님 말씀대로 협상용이라면 좋겠는데 이명박 대통령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데 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금까지 있었던 뭐 23번입니까 이 국정조사에서 그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 경우는 없고 옛날 5.0 청문회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 경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명패를 던진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는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MB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 이게 너무 정치적인 제스처 아니냐. 방금 두 분께서는 이 협상용으로 보셨는데 네. 그러면 김무성, 이 권영세 이 두 분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예. 야, 지금 그 문제도 좀 따져볼 대목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할 때는 댓글 문제가 집중이 됐거든요. 예. 댓글 문제라고 하면은 NLL 대화록을 또는 회의록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 핵심 이슈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이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핵심적으로 그 관련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댓글 사업, 댓글 작업과 NLL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버리면 더 사건이 커지는 것인데. 예. 이건 당초 합의가 안 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야당의 주장은 이것도 조금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번 그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이 원세훈 전 원장이 그 이 대선에 개입했다. 그리고 김용판 서울청장이 이 축소수사를 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유지금 감금 사건. 그리고 국정원 기밀 유출 사건 이 네 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권영세, 이 김무성 이 두 분은 NLL 기록이 그 바깥에 유출되고 사전에 그걸 알았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원 그 댓글 유혹 국정 사건, 국정조사와 직접 연관은 안 돼 보이는데 이 황태준 위원님은 증인 신청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정치 공세가 판을 벌이려는 예. 뭐 그런 어떤 의도로 보인다 하는 또 일부 비판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보면 아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제 원세훈 김용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루어지고 어쨌든 불구속입니다만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원세훈 전 원장은 다른 건으로 구속되어 있죠. 나머지 부분이 이제 감금 문제, 인권 유린 부분이죠. 또 하나는 예. 이제 매간 매직 기밀 유출 문제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자꾸만 보면 본질을 흐리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된다면은 자칫 보면은 그 특히 이제 그 보면 핵심되는 게 뭐냐 하니까 김부겸 의원의 보좌관이 예.
김부겸 전 의원의 보좌관이 그 한 부분이거든요. 이른바 메간 매직 예. 부분. 이 부분을 갖다 좀 감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베스트 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일이 베스트부터 하죠. 예, 지난번에 워스트부터 했는데 이주일이 베스트. 박 박사님. 네. 저는 최동욱 검찰총장으로 잡았습니다. 아, 최동욱 검찰총장. 네. 이유는요? 네. 이해는 하시겠죠?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예. 아이고, 전관 전 대통령 관련이죠. 네, 신발 한 짝이라도 찾아내겠다. 강력한 이 추진검 환수 의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류와 압수수색을 총지휘했습니다. 예. 5천원 만에 우리 검찰이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베스트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예, 황태준 의원님. 저는 보니까 베스트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별로 찾을 게 없어서 꼼꼼히 다시 찾아봤더니 그래 딱 하나. 오랜만에 자리값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요? 강창희 국회의장. 예, 개헌 강창희 문제. 국회의장. 예, 예,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보니까 개헌의 화두를 던지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하면서 19대 국회에서 일단 개헌을 한번 이루어내보자 하는 그런 발언하신 부분에서 예. 아쉬운 대로 어떤 베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예, 황태순 의원님은 개헌의 필요성을 예, 늘 생각하시는군요. 그다음에 이주리 워스다 박박사님. 네, 저는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을 뽑았습니다. 예, 김규현 외교부 차관. 네, 왜 문제입니까? 오늘 오찬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압승을 했다 그래요. 작년 예. 선거에서. 이제는 아베 정권 탄탄대로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평화 헌법 개정하겠죠. 군국주의로 치달을 겁니다. 예. 또 계속 싸울 겁니다.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예. 역사 역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한테는 아픈 대목인데 이거를 김규현 외교부 차관이 지난 18일 날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자민당의 대승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랬죠. 이게 어떻게 대승 내용도 그것도 뿐만 아니라 외교 공무원이 군가 자국에 이런 예. 말을 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이거는 치욕적인 겁니다. 예. 베스트 워스터 김규현 예. 외교부 제1차관을 꼽았습니다. 예, 황태순 의원님. 네, 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예. 뽑았습니다. 예. 오나 전작권 관련해 갖고 보면은 이번 주에 유승민 그러니까 예. 국방위원장하고 아침 조찬하는 가운데 일단 아 우리가 전작권 연기 요청했다는 부분을 갖다 사실상 그 시인하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템시 미 합참의장은 보면은 아니 예정대로 전작권 넘겨줄 것이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쉬운데 미국한테 매달리고 있고 미국은 좀 뭐랄까 거드름 피우는 가운데 어떤 나중에 무언가 협상하면서 예. 뭔가 뭐 받아내려보는 네.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김관진 장관이 좀 뭐랄까 좀 적절한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 하는 측면에서 김관진 장관을 꼽았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능책의 출발사침 정치포커스 정치평론가 박상명 박사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인구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꿉꿉한 날씨에 빨래 냄새나 샤워를 해도 아, 끈적거려 이럴 땐 하루 10리터 강력 제습은 기본. 여름이 지나면 공기청정기로 쓰는 케어스 청정 제습기 1년 내내. 고웨이. 제습기도 역시 케어스야.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도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 원 이상 주유시 매일 2만 5천 명에게 자동차, 구도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L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L이니까. 우리 정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것을 미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쏘는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이 이틀 전에 이런 전작권 전환 연기 제안을 두고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평양 방송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미국이 남한을 영구히 강점하는 구실을 마련해주고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무리들이 우리 사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능측의 출발사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재능측 변호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